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유명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세뇌 탈출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남북전쟁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냐면, 북쪽 사람들이, 뭐 남쪽도 많이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쟤들을 남쪽을 깨부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진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링컨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못하게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언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기를 저희가 간절히 빕니다. 이게 맞는 태도거든. 이게 맞는 태도죠. 그러니까 그 태도로 간다면 꼭 성경을 인용을 하려면 저희의 지금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저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하나님의 자애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정도 연설로 끝나야지 이거를 시편이라고 인용도 제대로 안 하고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웃자고 이러면서 하면 이거는 거의 이거는 못할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목이 쌍스럽고 천박하고 낮으니까 다닐 때마다 사고 나는 거야, 다닐 때마다. 그러니까 국제적 왕따는 더 심해지죠. 완전히 심해지죠, 이제. 특히 이제 뭐, 일본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뭐, 거의 개취급하고, 미국에서는 간첩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NYT에서 드디어, 야, 불길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이제 완전히 이제 끝까지 치닫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게. 이게. 자, 그래서, 그러나 지구는 한국인과 상관없이 돌죠. 한 예로, 어저께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아, 둘이서 아, 앞으로 뭐 무역에 대해서 너무 어쩌고저쩌고 좋은 덕담하죠. 그 덕담해놓고 나서 미국 검찰은 바로 푸지안 진화 중국의 반도체 회사를 기술 탈취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기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세뇌 탈출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마이크론. 이 또 시진핑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만든 회사가 푸지안 진화예요. 그런데 푸지안 진화가 마이크론사의 기술을 빼돌렸다라고 마이크론이 캘리포니아 법정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푸지안 진화가 중국 법정에다 대고 마이크론 쟤들 나쁜 애들이에요 라고 고소를 해서 중국 안에 마이크론의 영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중국이 미국한테 보낸 메시지는 이게 되는 거죠. 야, 그래 우리가 저기 기술 좀 빼돌렸어. 산업 스파이 좀 했고.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캘리포니아 법정에 고소한다고? 그럼 너 우리 와서 장사하지 마. 즉 다시 말하자면 산업 스파이와 기술 탈취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중국 안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중국 및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미국에서 그 발표를 때려버렸죠. 후지안 진화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설비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렸고 드디어는 바로 미국 검찰이 푸지안 진화를 기술 탈취로 기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폼페오는 지적자산권 강탈에 대한 일련의 조치 중 일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폼페오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살벌하게 가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오늘 그 세뇌 탈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볼튼이
북한의 핵미사일에는 중국의 지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미국 고위 정보관료가 이런 얘기, 이런 메시지,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가 북의 핵과 미사일을 뒤에서 밀어준 거다, 이런 얘기는 이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이제 그 세미나장에서 했는데, 볼튼이 이 발언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내 개인 생각인데 북핵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사 옵션뿐이다.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다. 단 내가 지금 공인이고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이고 내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정책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개인적 관점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정부 정책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전략적 위협의 일환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에 중국 지원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세뇌탈출해서 계속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북이 이때까지 진행한 핵실험이 모두 6차례인데 그중에 4차례가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북의 핵 기술이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급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북이 진행한 유의미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30여 번인데 그중에 25번이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이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북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획득해내 만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간 거예요. 또한 시진핑 체제 아래서 중국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이 사용된 거죠.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논바닥에 이동식 발사 차량들 몰고 들어가서 미사일 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까지 미국 고위 관료들이 한 번도 이렇게 내놓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볼튼이 바로 뭐라 그랬냐면 북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이 자행하고 있는 전략적 위협의 일환이며 북의 핵과 미사일에 중국 지원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그저께. 그러니까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판이.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가 굉장히 유의미해요. 저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상원은 물론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지만 하원에서 지금 과반 상태를 방어해내기를 원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요. 원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하원선거에서는 죽을 쓰거든요. 근데 하원 435석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과반 지금 상태를 방어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봐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카바노 연방대법관 그 청문회하고 임명 과정에서 그 민주당 및 PC 좌파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지를 일삼는 그러한 그 민주당 PC 좌파가 너무 극악하게 막 그냥 미국 의회 의사당을 막 거의 점거하다시피 해서 농성을 하고 그다음에 미 대법원에 몰려가서 막 농성을 하고 그다음에 카바노를 인격살인을 하고 전혀 실체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좀 중도파라든지 양식 있는 사람들이 야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민주당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그 미국에 불법 입경하겠다고 그 수천 명이 과테말라로부터 떼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몰려들어서 이게 지금 미국 국경 한 1300km까지 왔거든요. 800마일 전까지. 그러니까 이걸 캐라반 습격이라고 부르는데 캐라반 침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그래서 미국 군인들이 막 국경에 배치되고 이 사람들 이제 국경으로 밀고 들어오면 다 체포하려고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미국이 뭐 호구냐? 민주당 애들은 왜 근데 이 이민법 강화하고 이 국경 통제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사건건 트럼프 발목 잡았지? 트럼프가 맞았던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맞잖아. 그 사람이 말한 야 국경에 장벽 세워야 된다는 주장 맞고 그 사람이 집권한 다음에 이때까지 밀어붙였던 이민세관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그 이민세관국의 그 살벌하다 하듯이 보였던 그 단속에 그게 맞았던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이 카바노하고 카라반 때문에 이 공화당 쪽으로 그 다이내믹이 붙었다고요. 그게 이제 뭐에서도 드러나냐면, 지난 한 달간 9월 30일에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하원 같으면은 206대 189 그리고 경합이 40 이랬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 31일에 여론조사를 하면 203대 198 경합이 34 이렇게 나타나요. 이 실제 결과는 여론조사보다 좀 더 공화당 쪽에 유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의 그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그러니까 힐러리가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압승했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실제는 트럼프가 압승으로 나타났잖아요. 상원도 이런 추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9월 30일에는 44대 47 경합 9였는데 지금은 10월 31일에는 44대 6 경합 50.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표가 잘못됐네. 이게 동아일보 표인데 이럴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를 만들면 안 되죠. 이번에 상원이 35석밖에 안 싸우거든요. 이게 상원 100석을 갖고 이건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상원을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3반으로 나눠서 한 3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반씩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그래서 상원의 임기 자체는 6년이에요. 근데 6년 임기 6년짜리 상원을 반을 셋으로 나눠서 2년마다 한 반씩 선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원 선거부터 있는 게 클래스 1일 텐데 거기가 클래스 1에다가 뭐 6호 있는 사람 그래 이제 은퇴나 이제 숨진 사람 때문에 맥케인 같으면 숨졌잖아요. 뇌종양으로. 그런 사람 때문에 올해 35석 선거하거든요. 35석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동아일보 기자님이 잠깐 착각해서 100석을 가진 그 결과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결과로 본다면 44대 47대 9였다가 10월 31일에는 44대 6대 50까지 이렇게 바뀌었다 이 얘기죠. 결국은. 이게 앞으로도 한 5, 6일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 추세에 이 막판 그 다이내믹이 유지가 돼가지고 의외로 공화당이 잘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만약에 운이 좋아서 트럼프가 상원은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하원까지 과반을 방어하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중 전쟁의 양상이 좀 그 영향을 받아요. 이 미중 전쟁을 이게 이제 총을 안 쏘고 하는 전쟁이니까 어떤 조치들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행정명령뿐만이 아니라. 근데 입법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상하 양원을 다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그 법률적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번에 저는 이제 은근히 좀 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하원에서 이 머조리티, 그러니까 과반을 트럼프가 방어해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및 공화당의 의회 장악 능력이 미중전쟁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이 미중전쟁과 바로 맞물려인 꼴인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 폭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입법이 가능해지면, 여러 가지 입법이 가능해지면 북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미국이 북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그 이해관계를 갖고 있나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세뇌 탈출에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짚어드리지만 오늘도 그걸 짚으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첫째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영구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방을 시키는 경우에 북의 핵과 미사일을 영구 제거하게 됩니다. 이거는 북의 체제를 유지시켜 놓은 채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체제가 아무런 신뢰성이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시 뒤집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그렇게 결국은 북의 체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해방은 첫째, 북의 핵과 미사일을 영구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 지금은 미국의 지정학적인 그런 그 기지의 범위가 휴전선 남쪽까지 가 있지만 북이 해방되면 뭐 미군이 꼭 주둔 안 하더라도 미군이 꼭 북한 안에 주둔 안 하더라도 그게 뭐 유엔 평화유지군이란 이름으로 다국적 군이 들어가 있던 뭐 하던 간에 그 한반도 전체로 지정학적인 그 가치가 확대되죠. 특히 뭐 한 몇십 년 지나서 결국에 가서는 남북 간의 하나의 강력한 국가연합 혹은 연방이 됐을 때 그 국가연합 연방의 결정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미국의 강력한 지정학적인 그런 그 전략적 기반, 전략적 자산, 지정학적 전략적 자산으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완전히 급성숙하겠죠. 아, 지금 평양이 무너진 판에 여기서 종북 친북 깡통 진보가 어떻게 배겨내요? 종북 친북 깡통 진보가 이제 딱 입에 자갈 채우고 고개 푹 숙이고 함부로 잘난 체 하는 소리 떠들거나 혹은 뭐 국회에 진출하거나 이렇게 할래야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세뇌탈출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급성숙하죠. 네 번째는 이게 정말 핵심인데 14억의 중국인들의 정치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심리폭탄이라고요. 북의 2,500만 주민이 자유와 인권과 공정시장과 공정세계시장을 향해서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속하게 번영한다고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볼 때 야, 그 일당 독재 나쁜 거야. 그거 공산당 독재 나쁜 거야. 그거 개인, 자유, 공정시장, 그 자유민주주의, 그 공정무역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인 14억 명에게 완전히 그 가슴을 헤집어 놓는 심리폭탄을 던지는 이런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북한 해방 프로젝트는 미국에게 이런 네 차원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저 같은 야인도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제아에서 뒹구는 야인도 이게 눈에 보이는데 저 선수들, 세계를 경영하는 선수들 눈에 이게 안 보이겠냐고요. 당연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은 완전히 이제 끈떨어진 연 된 거예요. 그 언젠가 제가 세뇌탈출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2017년 가을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힐러리 클린턴이 와서 추미애 손잡고 쎄쎄쎄하고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정부에 그 아우라를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PC 좌파, 미국 민주당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NYT가 그것도 미국 기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때까지 골지르는 글을 써왔던
NIT 한국 특파원 최상훈의 글을 통해서 문재인 너 끝났어. 너 실패했어.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미국 퀴스자파한테 버림받은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굳게 먹고 그리고 이 비전을 높게 가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고 명예회복시켜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좀 정상화한다 이런 차원의 비전을 훨씬 넘어서 가지고 그야말로 진실 존중 그리고 공정 그리고 자유 이런 개인 존엄성 이런 걸로 깊게 생각할 줄 아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멘탈 그 멘탈을 공유하는 자유민주 공화 시민의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조망을 하고 굳세게 준비해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